인천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네. 자 부산이 어렵게 승격을 하게 됐지만 올 시즌 다시 한번 강등의 네.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대망의 K리그1 최종전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썸네일 어그로부터 시작해서 첫 라운드 때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링크 걸지 마세요. 어쨌든 아, 네. 이렇게 참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네. 우리가 이걸 27번 한 거예요 지금? 네. 와 많이 했네. 그렇습니다. 이제 27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최종전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최종전에서 많은 팀들의 운명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와, 토요일 날 이제 31일이었죠. 10월 네. 31일 토요일에 그 스프릿 B, 그 파이널 라운드 네. B 팀들이 이제 강등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11월 1일 날 우승팀이 결정났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토요일 게임이 더 손에 땀 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진짜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간다고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강등될 것 같다고 예상하셨죠? 저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인천은 살아날 것 같다고 해서 네. 인천 전 사실 성남이 조금 아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성남이 조금 위험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홈에서 또 네. 홈에서 그렇게 승리를 못하던 성남이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또 잡아내면서 이게 다 성남 출신 제 무슨 기운입니다. 아 성남 뉴스죠? 네. 네, 그럼 어쨌든 서울 인천 경기부터 한번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잔류왕 인천이 다시 한번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서울대 인천의 경기 이겨야 하는 동기가 확실했던 두 팀이었어요. 맞아요. 뭐 인천은 당연히 이제 잔류를 위해서는 네.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서울은 사실 경기 전날 좀 안타까운 또 김남춘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고. 예, 뭐 무거운 분위기 속이었지만 김남춘 선수를 위해서라도 꼭 네. 승리를 따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예, 보였던 게임이었는데 아, 굉장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내내 보면 되게 표정도 어둡고 네. 마음이 무겁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 모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그쵸. 하는데요. 그래도 김남춘 선수를 위해서 추모식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네.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무조건 이겨야 했어요? 네, 무조건 이겨야지만 그 자력으로 잔류에 성공을 하는 상황이었고 뭐 지면 무조건 끝이고 네. 비기면 뭐 성남과 부산의 경기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기자라는 목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대 0 무조건 이기면서 5년 연속 최종전에서 잔류를 확정 지은 잔류왕 인천의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5년 연속인가요? 네. 와, 최종전에서? 네. 와. 아길라르가 결승골을 네, 아길라르가 이제 전반 32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좀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크로스를 올리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이제 발 바깥쪽에 좀 맞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양한빈 골키퍼와 골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양한빈 골키퍼는 사실 그걸 크로스인 줄 알고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역동적에 걸려버리는 그런 약간 좀 운이 없었던 맞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각을 보면은 누가 봐도 거의 한 99%는 크로스를 올리고 다른 그쵸? 저편에 있는 선수가 넣는 그런 거였는데 네. 진짜 없는 각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그게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나중에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의도 안 한 걸로 아, 생각을 해요. 네. 잠깐 이제 발 바깥쪽에 맞다 보니까 어떻게 또 코스가 또 골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길라르는 뭐, 예, 네. 뭐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네. 그래도 의도 됐든 안 됐든 인천에게는 분명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송시우 선수와 마하지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두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선환 감독은 조금 더 이제 뭐 역습은 노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수비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한 골을 지키고 이대로 경기를 끝내자라는 위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후반전 막판에 또 양팀 선수들이 신경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와 이제 마지막 최종전은 정말 뜨거운 네. 경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이 과정에서 양한명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오반석 선수도 네, 경고 누적으로 네. 2회로 퇴장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일하게 리그에서 강등된 적이 없는 인천이 다시 한번 잔류에 성공을 그쵸. 했는데 두 팀 모두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탄천도 눈물바다가 됐어요. 네, 좀 이 시간대별로 좀 왔다 갔다 네. 하는 재미에 또 최종전을 네. 또 보는 재미잖아요. Meanwhile, 점점. 아, 그렇죠. In the meantime. 네. 네. 그래서 같은 시각, 네. 탄천에서는 성남과 부산의 경기가 열렸는데 거의 첫 번째 골도 비슷한 시간에 났어요. 네. 전반 31분에 이제 이동주 선수가 네. 멋진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부산이 앞서갔는데 네. 인천에서 이제 1분 뒤에 예, 그 야글레르 선수의 네. 득점이 터지면서 네? 뭐, 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예, 어쨌든 양쪽이 네. 지금 아, 1대0 저희가 예. 왔다 갔다 하는군요. 예, 네. 1대0 네. 1대0 상황에 이대로 만약에 끝난다면 성남이 네.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19세 그 무서운 신이었죠. 시즌 초반을 굉장히 이제 네. 압도했던 그럼 홍시우 선수가 후반 20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의 균형을 맞췄는데 네. 이대로 끝나도 그러니까 부산 성남이 1대1, 그 다음에 인천이 1대0으로 서울을 앞서는 상황에 네. 그대로 끝나도 성남이 부산과 승점 동률이지만 네. 다득점에서 밀려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성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결국 후반 32분에 박스 안에 있던 홍수희의 패스를 받은 마상훈이 골망을 가르면서 네. 근데 이게 또 처음에 또 옵사이드 판정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VAR 판독 끝에 득점이 네. 인정됐고 또 마상훈 선수는 네. 와! 이러는. 네. 아, 팔이 또 소리가 났네요. 머리 스타일 비슷해요, 근데.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마상훈 선수랑 네. 제가 또 머리 스타일이 네. 비슷해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트렌드를 이끌어 가시네요. 아, 그렇죠. 근데 마상훈 선수는 위가 좀 많이 길더라고요. 네, 네. 네, 또 독특한 그런 네. 헤어스타일로. 여튼, 네. 네. 판도 끝에 득점이 인정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대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2대1, 저쪽은 이제 1대0 네. 끝나면서 부산이 네. 또 역전패를 당하면서 강등이 확정이 맞아요. 됐고요. 김남일 감독은 경기 후에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네. 선수이자 감독이었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예, 눈물을 글 수만 있고 막 거의 예.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네, 두 줄기가 내려왔어요. 네. 얼마나 네. 감격스러웠으면. 예, 그래서 이제 김남일 감독은 연패를 계속 당했었고 그 다음에 홈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홈 경기 때 올 시즌 2승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홈 경기 좋지 않은 모습 등으로 이제 굉장히 죄송하고 내년에는 부족한 모습을 채워서 더 네.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은 굉장히 또 아쉬운 게 네.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예, 네, 승점 1점 1무만 거둬도 잔류가 확정이었는데 또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역전패로 네. 선제골을 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역전패 당하면서. 네. 예, 잔류에 실패를 했고 또 1년 만에 또 강등에 되는 또 아픔을 맞습니다. 맞이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26라운드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인천과의 경기에서 한 골이 그렇죠. 예. 정말 이게... 운명을 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몇 수를 내다 보셨어요. 근데 사실 26라운드 때도 한 골 먼저 넣고 그것도 이동준 선수가 넣고 다시 역전을 당했고 이번도 약간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문제점이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경 감독 이야기는 네. 선수들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강등 경험이 있는 팀이고 그 이제 주축 선수들 중에는 강등 경험을 겪었던 그런 네. 선수들도 있잖아요. 뭐 호물러라든지 이정엽이라든지 네.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더 부담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 좀 이제 노련한 선수들이 좀 팀을 좀 다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무승부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1대1 무승부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예, 특정 예, 실점을 허용하면서
어쨌든 좀 부산으로서는 안타까운 네. 예, 결과가 이어졌고 뭐 유경 감독 대행은 이어서 이제 선수들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이제 일부 리그 경기를 네. 경기의 그 흐름을 빠른 템포를 따라가는 부분 네네. 등에서 좀만 더 보완을 하면 앞으로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라면서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이 뭐 잔류 경쟁을 펼치는 세 팀 중에는 순위상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구단 역사상 두 번째 강등이래요. 네, 네 강등이 돼서 K리그2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게 동시각대 경기를 펼치고 있던 인천이 막 15경기 무승 달릴 때 부산도 7경기 부산 그 무승을 달리다가 인천을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 그렇죠. 조금 탄력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근데 김문환 선수의 네. 멋진 중거리골로 네. 근데 네. 두 팀의 뭔가 운명이 달라진 모습이어서 참 재밌습니다. 네. 두 팀이 또 공통점이 또 중간에 시즌 중간에 이제 감독이 교체되면서 감독 대행이었고 근데 이제 부산은 좀 막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식 감독을 임명 못했고 아직 네. 근데 이제 인천으로서는 뭐 15경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고 조성현 감독이 오면서 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왜 첫 번째 15경기에서 이제 5무 10패로 1승도 못했지만 네. 나머지 12경기에서 조성현 감독 부임 후에 7승을 거뒀어요. 소름. 와 이거는 진짜 승점이 네. 5점이었던 팀이 반환점을 돈 이후에 21점을 따냈으니 네. 이거 굉장히 큰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감독이 뭐 전술도 전술이겠지만 네. 그런 이제 무거운 팀 분위기를 좀 장악하면서 네, 네. 예, 좀 더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고 선수들에게 네. 선수들의 능력을 조금씩 이제 심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네, 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김도혁 선수도 네. 조성환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었는데 아, 빛이 그쵸.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참 감사하다라는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도혁 선수도 이제 순 선수 인터뷰를 이제 주장이었으니까 네. 원래는 이제 팀의 부주장인데 뭐 주장이었던 이제 김원남 선수가 네. 좀 부상 등으로 네. 경기에 많이 출전을 못하면서 이제 김도혁 선수가 항상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대부분의 경기에 나섰는데. 이날도 이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잔류에 성공시켰던 그런 네.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팬들 사이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인천 팬들이 원래는 지금 코로나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원정 그 응원하는 원정 팬들이 그 원정 경기를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유니폼도 입으면 안 되고 그쵸. 바로 퇴장이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유니폼은 안 입었지만 모르잖아요 사실 누구 네. 응원하는지는 근데 가서 이제 인천이 승리가 확정이 되자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김덕 선수는 그 과정에서 뭐 TV 중계에 잠깐 잡혔다고 하는데 관중들한테 이렇게 화답하는 네. 네, 박수 쳐주고 그런 모습이 이제 잡히면서 인터뷰하러 가는 길에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 잡히면서 서울 팬들을 조금 이제 분위기도 안 좋은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던 경기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검은색 네. 그래서 뭐 자신의 실수였고 네, 좀 더 이제 깊게 더 생각하고 네. 반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뭐 선수가 직접 뭐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똑같았어요. 자신이 정말 순간 실수를 저질렀고 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맞습니다. 워낙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쵸? 이런 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또 빠르게 사과하는 모습은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니까 네. 또 이 계기로 이를 계기로 좀 더 이제 성숙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등과 잔류 팀이 갈라졌던 31일 경기였고요.